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할 차례가 111쪽이죠. 자, 111쪽이 10번부터인데, 맞죠? 10번은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냥 배후지라는 단어가 상권이란 단어예요. 예,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본론은 이제 11번부터입니다. 앞에 이제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지나갔고요. 지금 여기 11번부터는 상업입지론이죠. 저희 상업입지론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크리스탈러의 이론이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뭐 중심지라는 단어, 배후지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 중심지죠. 그리고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그 매상고 또는 그 범위, 최소 요구치 또는 최소 요구 범위,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 이런 용어들을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지금 따라오고 있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중심지 계층성 있죠. 중심지 계층성.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런 것이 있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일리에서부터 중력 모형이라고 하죠. 레일리에서 컨버스, 그다음에 허프까지 연결되는 중력 모형. 이제 레일리가 제일 먼저 주장했죠. 두 중심지 사이의 상거래 흡인력은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인구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컨버스나 허프죠. 허프는 두 중심지 사이의 장애 요인을 고려해서 여기 이제 허프한테 가면은 마찰 계수가 되죠. 그래서 이 숫자가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말고 다른 숫자를 출제한 적은 없는데 늘 조심은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마찰 계수 그리고 두 중심지 사이에 소비자가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했다면 레일리나 컨버스 이런 사람들은 거시적으로 봤죠. 중심지를 기준으로 봤죠. 중심지가 고객을 끌어당기느냐 어디까지 끌어당기느냐 이렇게 본 거는 거시적인 관점이고 그 고객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미시적인 관점이죠. 그렇게 좀 달리 봤고요. 그리고 중심 상권 상점의 분류죠. 상점의 유형. 그래서 집집국산 전선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입지가 앞에 농업입지나 공업입지보다는 내용이 좀 많은 거죠. 자, 그중에 이제 11번부터 보시면 11번은 이제 레일리 이론이죠. 상업입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에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이 크기에는 비례하죠. 이제 요 위에 요거하고 요거는 비례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크기에는 비례한다 요 말밖에 없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기에 비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 말이 없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맞으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서 보다 가까이 형성될 것이다. 중심지 크기가 서로 다른 게 이렇게 있으면은 경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 지점이 한 가운데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작은 쪽 가까이 있죠. 큰 쪽이 이게 중심지가 더 규모가 상권이 더 규모가 크니까 작은 쪽 가까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장애 요인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죠. 이거는 지금 장애 요인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장애 요인이 있으면은 제곱이 아니라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는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허프는 소매 지역 이론에서 물리적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다. 물리적 거리가 레일리죠. 허프는 마찰계수라는 말 또는 뭘 써요? 시간 거리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이 마찰계수 또는 시간 거리 이런 표현이 장애 요인을 고려한 표현이죠. 장애 요인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레일리는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으로 봐 미시적 분석을 하였다면, 자, 이것도 반대로 돼 있죠. 허프가 미시적 분석을 한 것이고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2, 3, 4, 5번은 다 틀렸고요. 1번이 이제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레일리와 이제 허프를 조금 비교하면서 이제 이해한 거고요. 그다음에 12번도 보겠습니다. 12번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할 경우 상권의 크기를 보여주는 다음 그림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1번에 상권의 경계로부터의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의 반비례하고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요 이제 수식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 분모 분자를 제대로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제곱을 제대로 표현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A도시로부터 B도시까지 1대 9 지점에서 형성될 것이다. 상거래 흡인력 여기가 지금 10이잖아요. 여기가 90이죠. 크기가 1대 9잖아요. 1대 9. 그럼 1대 9면은 크기가 1대 9면은 거리비도 1대 9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는 그 10만 90만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상거래 그 상권의 경계는 A 도시로부터 B 도시까지 1대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기가 1대 9면은 거리는 1대 9가 아니죠. 이게 거리는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제곱을 해서 1이 되고 거리를 제곱을 해서 9가 돼야 되죠. 그래야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경계 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곱에서 1이 되고 제곱에서 9가 되는 숫자는 이쪽은 1이고 이쪽은 3이죠. 그러니까 거리는 1대 3이 돼야 돼, 거리는. 그죠? 요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 우리는. 그죠? 지금 1대 9는 위에 분자잖아요. 이건 분자고, 분모는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를 제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대 3이 돼야 되는데, 1대 9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아시겠죠? 그게요, 이 오른쪽에 13번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이거 나온 김에 오른쪽 페이지에 13번 볼까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요거는 지금 출제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 또 이렇게 나올 만도 한 문제거든요. 거기 지금 크기가 어떻게 돼 있죠? A, B가 있고, 거리는 10km고, 크기는 1200과 2700이잖아요. 여기가 10과 90이 아니고, 1200과 2700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대 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두 개씩 없애고 12와 27은 다 3의 배수잖아요. 이건 3의 몇 배예요? 3의 4배잖아요. 이거는 3의 9배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을 빨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크기가 몇 대 몇이에요? 크기가 4대 9잖아요. 그럼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숫자. 이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숫자. 3. 그럼 거리는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거리는 2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총 몇 등분을 해야 돼요? 5등분을 해야죠. 2와 한 저쪽은 2고 이쪽은 3이니까 5등분해서 두 칸은 왼쪽에 세 칸은 오른쪽에 놓으면 되니까 전체 거리가 몇 킬로예요? 전체 거리가 10킬로잖아요. 10킬로를 5등분하면은 한 칸은 2킬로가 되고 2킬로인데 왼쪽에 두 개 놓으면은 4킬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되거든. 공식도 있다 그랬죠? 공식 아니었죠? 굳이 안 써도 되죠?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공식 하면 이거 작은 중심지 크기, 작은 중심지 크기, 분자에는 큰 중심지 크기, 여기는 전체 거리,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러면 작은 중심지에서부터의 거리가 나와요. 작은 중심지가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혹시 이렇게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더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일단 공식을 외우신 후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작은 중심지 크기가 몇이에요? 여기가 2700이죠. 전체 거리는 10이죠. 그럼 자, 여기 약분 되죠. 어차피 이게 여기서 약분했는 것처럼. 그럼 요거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9잖아요. 그럼 루트를 씌워서 4분의 9니까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을 제곱하면은 4분의 9잖아요. 그 루트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2분의 3분의 10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이제 통분을 해야 되죠. 이건 2분의 2지요.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가 되고 분자는 10이죠. 그럼 자, 요거 1분의 10이니까 네모 외자 이렇게 하죠. 그럼 5분의 20 하니까 4 나오죠. 이게 쉬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럼 뭐 상관이 없으니까. 됐나요? 근데 실제로 이게 더 쉽다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이게 훨씬 쉽대. 이렇게 하면은 헷갈린대,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른 거죠. 저는 수학 문제를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12번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2번이 틀렸고 1번도 틀렸었죠. 그 다음에 3번에 레일리 이론으로 상권의 경계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레일리 이론으로 파악할 수 있죠. 꼭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안 가도 돼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안 가도 여기서도 경계 파악할 수 있죠. 이거는 컨버스의 공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이론은 확률론적 관점의 입장이다. 자, 이게 틀렸죠. 확률론적 관점의 입장에 있는 것은 누구의 허프죠, 허프. 그 다음에 5번이 맞는 거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허프에 이르러 소매상권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도 좀 풀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114쪽에 14번인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이 좀 봐주셔도 되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이제, 이 계산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요 경계를 묻는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15번과 같은 그런 유형이에요. 자, 요런 유형인데 이제 허프의 이론이잖아요. 허프의 이론도 레일리의 이론처럼 공식은 이제 똑같아요. 계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됐을 때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만 빼면은 바로 요거요. 마찰 개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아닌 다른 숫자가 출제된 적 없다 그랬죠. 근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혹시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괄호 속에 함정이 있거든요. 그 괄호 속에 마찰 개수가 몇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마찰 개수가 3이면 요 숫자를 3으로 바꿔야 돼요. 세제곱. 마찰 개수가 1이면 여기를 1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인구 10만 명인 도시라고 그랬죠. 대형 할인점이 두 개 있는데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는 했죠. 괄호 속에 다만 공간 마찰 개수는 2며 도시 인구의 6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어요. 자, 공간 마찰 개수는 이 그대로 두면 되고요. 도시 인구 전부 다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6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10만 명을 다 하면 안 되죠. 10만 명 곱하기 0.6 해서 몇만 명만 따져야 돼요. 6만 명만 따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이제 함정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면 돼요. A가 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요?
A가 당에는 이미 거리가 2잖아요. 그럼 2의 제곱하면 몇이에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2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800이에요. 그럼 B가 당기는 힘은 뭐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하면 9죠, 9. 9분의 1800이에요. 맞나요? 거리가 3이고 크기가 1800이니까. 자, 그러면은 9분의 1800 하면은 1200 나오나요? 1200 나오죠. 자, 그러면은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그 숫자만 그대로 본다면 전체 2000명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전체 800과 1200이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6만 명이 아니라 2000명이 있다면 2000명 중에 800명, 2000명 중에 1200명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숫자가 좀 복잡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가능한 한 간단한 숫자로 몇 대 몇으로 가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800 더하기 1200분의 800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A로 가는 거고요. 800 더하기 1200분의 1200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B로 가는 거죠. 그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비율,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면 0.4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0.6 나오거든요. 그럼 0.4를 6만 명에다가 곱하면은 6424 2만 4천 명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거 배수 관계로 해서 이거 약분하면은 몇 대, 이 4의 2배잖아요. 4의 3배죠. 그럼 2대 3이다. 2대 3은 몇 대 몇이다? 4대 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몇 대 몇으로 거의 다 해결됐어요. 거의 다. 이것만 빨리 찾으면 금방 찾아요. 암산으로 거의 돼요. 2대 3, 4대 6. 40%, 60%. 그럼 40%니까 2만 4천 명. 됐나요? 이게 금방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금방 안 되면은 다 더해서 일부, 다 더해서 나머지 일부. 됐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오른쪽 페이지 그 해설을 보시면은 15번 해설과 16번 해설에 제곱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2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22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3의 제곱 해야 되는데 32 이렇게 돼 있고요. 16번 해설에는 5의 제곱 해야 되는데 52 이렇게 돼 있죠. 이 숫자가 이 2가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그래요. 이렇게. 혹시 아래 한글 사용 좀 하세요? 사용 안 하세요? 한글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위첨자라는 게 있어요. 위첨자 이렇게. 위첨자 Alt L 눌러 가지고 위첨자 하면은 이게 내가 원고를 보낼 때는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 저쪽에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스타일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스타일. 스타일은 안 들어봤어요. 한글 뭐 자 워드 프로그램 뭐 이제 작성 뭐 이렇게 자격증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안 따봤어요? 있는데 몰라요? 그런 건 안 하나? 그 스타일이란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왜 그 한글 문서 작업할 때 새 문서 해가지고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하면은 글자체가 똑같이 내려가잖아요. 예를 들어 뭐 숙제 또는 보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글자를 가운데 놓고 크기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보고서 크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지정을 해놔요. 타이틀이라는 스타일, 본문, 그다음에 제목 이렇게 예, 미리 꾸며놔요. 글자 이제 보고서 하면 타이틀 스타일 하면은 글자가 글자체는 무슨 체, 크기는 무슨 얼마 크기, 진하기는 어떻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문제도 문제 번호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지문이 있잖아요. 문제와 지문의 글자 스타일이 다르죠. 네, 이런 걸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를 딱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글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아주 쉽게 하는 건데 내가 보낸 원고를 스타일에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제 이게.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나는 제곱으로 해서 보냈는데 스타일이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돼요. 아무튼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게 보이더라도 그거는 제곱이다. 이 20이 이런 게 아니고 제곱이다라는 거죠. 됐죠? 혹시 앞으로 보이더라도 16번은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16번은 연습해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거의 15번이나 16번처럼 출제가 됐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이렇게 출제되진 않았는데 122쪽에 가시면은 27번을 보세요. 자, 이게 2년 전에 이게 가장 이제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렵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걸 풀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첨부는 유형이 나와 버렸거든요. 지금까지는 두 개만 했어요. 이렇게 두 개만. 근데 그 27번은 할인점이 세 개예요, 세 개. 한 개 더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는 이거 물었단 말이에요. A 점포의 점유율 묻거나 또는 이용객수 이렇게 물었거든. 근데 거기는 뭘 묻고 있어요? A를 방문할 확률만 구한 게 아니고 월 추정 매출액도 물었죠. 월 추정 매출액을 물었어요. 보통은 이제 뭐 몇 명이 이용할 거냐, 점유율은 몇 프로고 몇 명이 이용할 거 이런 식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월 추정 매출액까지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를 보시면은 보기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 줬죠. 그죠?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 줬으니까 이 구한 인원이 있으면 인원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1인당 소비액을 곱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깊게 들어간 건 아니고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야, 한 단계.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27번. 실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X 지역의 현재 주민이 4,000명이고 1인당 월 할인점이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이고 공간 마찰 개수는 2예요. 여기도 지금 2죠, 2. 그다음에 X 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예요. 4,000명이 다 구매자인데 ABC 할인점에서만 구매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할인점 ABC의 면적이나 거리가 있죠. 그럼 그 4,000명 중에 A를 이용할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마찬가지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C가 당기는 힘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A가 당기는 힘은 거리가 몇이에요? 거리가 5니까 이 제곱을 하면은 25분의 500인가요? 몇이에요? 20이죠, 20. 20이에요. B가 당기는 힘 몇이죠? 10의 제곱, 분의 300인가요? 그러면 3. C가 당기는 힘은 15의 제곱이니까, 15의 제곱은 225죠. 225에 450이니까 2죠. 자, 이렇게 세 개가 당기는 힘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하나는 20, 하나는 3, 하나는 2. 그럼 전체 당기는 힘이 뭔지 알아야죠? 전체 당기는 힘이 몇이에요? 25죠? 25 중에서 A가 당기는 힘이 20이니까. 그럼 몇 퍼센트가 A를 이용하는지 알 수 있죠? 분모에 25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모 분자에 곱하기 4를 하라 그랬죠? 100분의 80이죠. 80%가 뭘 이용하는 거예요? A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지역 주민 몇천 명 중에서? 4,000명 중에서 80%니까 0.8이고요. 그럼 3,200명 되겠죠? 3,200명인데 1인당 얼마를 써요? 35만 원을 쓰니까 3,200 곱하기 35를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3200 곱하기 35 이렇게 끝자리가 5가 나오잖아요. 35 끝자리가 5가 나오는데 공교롭게 이게 짝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얘를 반띵하면서 1600 하면서 얘를 70 하면 돼요. 16 곱하기 7 하고 같아요. 그럼 76이 42 112가 금방 나와요. 112 이렇게 하면은 배열 순서 112를 찾으면 되겠죠. 배열 수서 112는 한 개밖에 없죠. 맞나요?
요령이에요. 분모에 5, 25, 125 이렇게 하면 5가 나올 때는 1을 곱하고 25가 나올 때는 4를 곱하고 125가 나올 땐 8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5가 나오는 숫자를 곱할 때에는 빨리 짝수하고 짝짓기해서 하면은 이제 빨리 숫자를 단순화 시킬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7번도 풀어봤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 이게 지금까지 출제됐던 이 허프 레일리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면 할만하죠. 자, 넘어가셔서 다시 앞으로 가셔서 17번을 보겠습니다. 자, 17번에 그 17번, 18번이 이제 크리스탈러 이론이죠. 그 중에서는 1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7번 열어보시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말한다. 맞죠?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맞고요.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를 의미한다. 이것도 맞죠. 거기 기꺼이 통행할 거리를 벗어나면은 사러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를 다른 말로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 거리 이렇게 해요. 수요가 0이 되는 위치. 그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동질 공간의 평야, 동일한 교통수단 이용,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의 균등분포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평평한 곳이죠. 산도 없고 강도 없는 평평한 곳에 교통수단도 사방팔방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개성은 없어요. 거시적 분석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거 크리스탈러도 거시적 분석이에요. 위에서 중심지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심지가 상권을 넓혀갈 때 처음에는 원형으로 넓혀가죠. 원형으로 넓혀가다가 경쟁 점포를 만나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 육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제 육각형이 되는 것은 중심지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여기는 5번은 단일 중심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일 중심지에서는 원형이죠, 원형.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 계속 원형으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다음에 19번은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설명 듣는다 생각하십시오. 1번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조금 전에 위에 18번의 5번 지문을 보시면은 중심지가 여러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중심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권을 어떻게 해요? 상권을 서로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상권을 이렇게 나누어 가죠. 이 하나의 상권이고 하나의 상권이 어떤 점포가 있으면은 이 점포는 요걸 상권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점포는 요걸 상권으로 하고 있고 어떤 점포는 요걸 상권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점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한데 모여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점포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자신의 상권, 이건 상대방의 상권, 이것도 상대방의 상권. 점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죠, 이렇게. 이거는 무슨 분포예요? 산재성 점포죠, 산재성.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인접해 있는 거를 설명해 주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다수 중심지가 존재하는 도시 지역의 경우 각 점포의 유인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수 점포의 경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허프예요, 허프. 이 허프는 중심지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게 아무리 점포가 늘어나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컨버스나 레일리는 몇 개의 중심지예요? 두 개 중심지. 이것도 뭐 두 개 중심지를 전제로 하죠. 큰 중심지, 작은 중심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레일리나 컨버스는 중심지 두 개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허프는 다수 중심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아까 ABC 했는 게 누구 얘기예요? ABC 했는 거 저거 허프 얘기예요. 허프. 허프는 저렇게 다수 중심지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 상호작용보다 중심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호작용이 뭔지 아시죠?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상호작용이라는 게 밀당하는 거 아니에요? 밀당이 상호작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력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중력모형이라는 게 밀당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 만물이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뉴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50이 다 돼서야 그게 이해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어릴 때 그런 거 실험 안 했나요? 돌을 매달아 가지고 뱅글뱅글 돌리는 거 운동장에서 돌을 실에 매달아 가지고 뱅글뱅글 돌리잖아요. 뱅글뱅글 돌리면은 이게 계속 원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동안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면은 안으로 끌려오겠죠, 돌이. 근데 계속 도는 거는 뭐예요? 끌려오는 힘이나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나 똑같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돌이 튀어나가죠. 그 튀어나가는 게 이제 당기는 힘은 없어지고 원심력만 남아있으니까 튀어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물체는 말이에요. 도는 물체는 원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안 나가다가 실을 딱 놓으니까 그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옛날부터 태양이 도느냐 지구가 도느냐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갈릴레이가 뭐 지동설 주장해서 뭐 지구가 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종교 재판 받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구가 돌면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도는 물체는 뭐가 있어요? 원심력 있잖아요. 근데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는 줄이 달려 있어요, 없어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는 줄이 달려 있지 않잖아요. 달려 있지도 않은데 지구가 튀어나가지 않고 뱅글뱅글 도는 거는 태양이 지구를 당기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도는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50 다 돼가지고 알았는데 그 뉴턴은 20대 때 알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게 좀 과장됐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뉴턴의 제자들이 기여한 공도 큰데 제자들이 뉴턴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스승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것도 그렇죠. 밀물 썰물 나타나는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밀물 썰물 나타나는 것도 달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자, 그게 이게 뭐예요? 밀당, 상호 작용이 밀당.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중력모형이라고. 밀당하는 거는 중력모형이라고. 근데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본 건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본 거는. 이게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처음에는 원형으로 이렇게 커가다가 서로 부딪히잖아, 이렇게. 부딪히면서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면서 이렇게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은 누가 봤어요? 크리스탈러. 그러니까 중심지 형성 과정은 누가 봤고? 크리스탈러가 봤고, 중심지 상호작용은 레일리나 컨버스업 중력모형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3번이 바뀌어있죠, 지금. 그죠? 난이도가 좀 높죠? 높은데 다 출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난이도 높은데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CST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으면 패스. 5번은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추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각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 추산하는 거 곤란한가요? 이거 시장 점유율 계산한 거잖아, 이거. 아까.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지금 80% 몇 프로 몇 프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한 거예요. 그럼 1, 2, 3, 5번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출문제 다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기출문제 등장했다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난이도는 좀 높은데 예, 이 정도는 다 출제가 됐어요. 1, 2, 3, 5번이 다 틀렸으니까 4번은 맞겠지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좀 부족하겠죠. 예, CST의 C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Customer, 고객이라고 되어 있죠, 고객. 스팟팅이 뭐예요? 스팟이 뭐예요? 스팟, 스폿. 우리 스포트라이트 하잖아요. 이게 스폿이 점이에요, 점. 스포팅 하면은 점 찍기예요, 점 찍기. 테크닉이 뭐예요, 테크닉. 기법, 기술, 이런 거죠. 고객 점 찍기 기법, 이런 뜻이에요. 점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점포 주변을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요. 이렇게 구획을 해서 예,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 모양을 만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 조사를 해야 돼요. 설문조사나 이런 고객 조사를 해서 고객이 있는 위치를 점을 찍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커스터머 스팟팅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을 점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객의 위치를 점 찍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점포 가까이에서부터 이 고객이 여기 와서 구매한 지출액을 다 더해 나가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까이에서부터 계속 더해 나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매장고의 60%가 될 때까지 더해요. 요거를 1차 상권이라고 해요. 1차 상권. 이 매장에 90% 매상이 될 때까지 더 해요. 이걸 2차 상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는 거예요. 이게 밀집되어 있을수록 이 고객들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거리는 가까워지겠죠. 이게 고객들이 이렇게 밀도가 낮을수록 멀어지겠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이 고객들이 각각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지출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프로모션 하죠. 어떤 품목에 대해서 판매 촉진, 판촉 활동을 해요. 그럴 때 그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구매했던 고객들한테만 따로 특별히 DM을 발송하는 거죠. 모든 고객한테 DM을 다 발송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고객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한테만 따로 DM을 발송하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쉬워요. 예전에는 이런 걸 다 설문조사를 통하거나 이렇게 고객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그 대형 할인점에 그 적립 포인트 카드 다 사용하나요? 있나요? 있어요? 다 있나요? 그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정보죠. 이 사람은 연간 얼마만큼의 이제 매출을 이제 지출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한다 좀 알면은 판촉 활동할 때 집으로 DM 발송할 때 이렇게 또 그런 타겟을 정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판촉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CST 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제 설명 드리니까 그럴듯하죠. 한 번 정도 이렇게 설명 드렸는데 한 번 정도. 이게 한 번 정도 출제는 됐으니까요. 자, 이제 20번, 21번, 22번은 다 이제 비슷해요, 유형이. 20, 21, 20 비슷한데 20번과 22번을 볼게요. 2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20번에 상업지의 공간 균배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공간 균배 원리란 경쟁 관계 있는 점포 상호 간에 공간을 서로 균배한다는 이론이며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상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경쟁관계는 점포가 그 공간을 서로 이제 균등하게 나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한 점포가 먼저 입지하고 또 다른 점포가 입지하는 경우 어느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분석하는 원리예요. 예를 들어 이 집재성 점포들 있죠. 집재성 점포들은 이 비슷한 점포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산재성 점포는 어때요? 예, 한 데 모여 있으면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별로 안 좋죠. 예, 그럴 때는 점포가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런 것이 다 이 공간 균배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집국산 전선편 하죠. 집심성, 집재성, 국부족 집중성, 산재성,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공간 균배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중에 2번, 3번, 자, 4번, 요거 좀 중요도는 낮아요. 한 번 정도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게 시장이 넓고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 했잖아요. 일단 시장이 넓은 경우를 볼게요. 시장이 넓으면은 넓은 지역에 점포들이 한 대 모여 있는 게 유리할까요?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게 나을까요? 시장이 넓을 때 시형적인 범위가 넓으면 시장 지역의 범위가 넓으면 점포가 한 가운데 모여 있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떨어져 있는 게 나을까요? 모여 있는 게 나을까요? 시장 지역이 넓으면 너무 넓으면 말이에요. 너무 넓으면 저 먼 곳에 있는 고객은 찾아오기가 힘들 수 있죠. 너무 넓어버리면.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너무 넓은 도시는 부도심 같은 게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먼 곳에서는 한복판으로 나가기 힘들잖아요. 서울시가 커지기 전에는 명동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중심지가. 근데 자꾸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너무 넓어져 버리면은 중심지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등포도 생기고 신촌도 생기고 좀 다른 데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또 강남도 생기고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점포들은 조금은 좀 떨어지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의 규모가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범위가 좁은데 그 뭐 떨어질 게 뭐 어디 있어? 예, 한 대 모여 있는 게 낫겠죠. 맞나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치약, 칫솔, 뭐 비누 뭐 이런 일상 생활 자파를 이제 구매를 하러 가는데 점포가 위치가 저 한 1km 바깥에 있어요. 걸어서 한 10분, 15분 걸어야 돼. 가기 불편해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요. 예. 가까이 있는가 하고 멀리 있는가 하고 가까이 있으면 훨씬 낫겠죠. 예, 근데 그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만약에 집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먼 곳에 점포가 있으면 굳이 안 가려고 하겠죠. 근데 TV나 냉장고가 파는 게 한 1km 바깥에 있어요. 그 가기 귀찮다고 안 갈까요? 그럴 때는 가겠죠. TV나 냉장고 이런 거는 1km 떨어져 있어도 예, 갈 거예요. 근데 뭐 휴지나 뭐 이렇게 좀 자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으면은 귀찮아서라도 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졌을 때 기꺼이 가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도 사러 간다. 이거는 수량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죠. 거리가 먼데도 가서 산다는 얘기는 거리가 가까워도 가서 사고 멀어도 사고 사는 수량의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수량 변화가 적은 거는 예, 수량 변화가 작은 건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작아요. 멀어도 사러 간다는 거. 예, 이게 이제 거리가 멀다는 걸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교통비로 표현해요, 교통비. 거리가 멀면은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죠.
거리가 멀수록 시간 비용 이런 걸 따져서, 그래서 교통비에 따라 탄력성이 작은 품목들이요, TV나 냉장고 이런 거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교통비가 늘어나더라도 사람들이 구매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휴지, 화장, 뭐 화장지나 치약, 칫솔 이런 잡화들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멀면 안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탄력성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넓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분산입지요. 사람들이 살아 안 오니까 점포가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점포가 사람들 찾아가려면은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점포는. 근데 시장이 좁고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무슨 현상? 집심 입지 현상.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그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두 점포는 분산 입지가 아니고요. 작다 작다가 0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작다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중앙이에요, 중앙. 이론적으로는 중앙.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이런 것들도 다 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건 뭐 중요도가 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생각하면 힘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작은 집하고 끝내버리세요. 작은 집. 작으면 집심적. 작으면 집심성. 그게 속편에 그냥 이건 아니, 작은 집이다 그냥.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뭐다? 집심성이다. 작은 집.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성이다.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21번, 22번 보시면은, 자, 이게 그 뭐 집집국산 전선편에 해당하는 거죠. 집집국산 전선편에 해당하는데, 그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그 예를 기억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22번을 보시면,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에 집심성 점포죠. 집심성 점포 하면은 키워드가 중심이죠. 중심이란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중심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한 대 모여 입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집재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이 말을 하면은 집재예요, 집재. 그래서 틀렸고, 1번이 틀린 거죠. 다음에 2번하고 5번은 키워드를 이제 2번, 5번을 같이 기억하세요. 2번은 전문품점은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요거예요.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구매하는 것은 전문품점. 5번에 선매품점은 키워드가 비교한 후에 구매예요. 비교한 후에 구매. 선자가 고를 선자거든요. 고른다는 뜻이에요. 골라. 그러니까 고른다는 뜻은 여러 개를 비교해야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후 구매한다.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3번에서는 국부적 중심역의 키워드.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그럼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23번은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24번도 안 어렵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5번은 중요도는 좀 낮아요.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이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다만 이제 정답 지문만 좀 설명드릴게요. 25번에 4번 지문이 정답인데요.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15년 됐어요, 출제된 지가. 그럼 15년 됐으니까 뭐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에 들어보세요. 매장용 부동산 이거 어떤 거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대형 할인 매장 있죠. 홈플러스 이런 거. 이런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 부지 선정 단계.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작업이에요? 기존 부지 분석이죠. 요게 뜻밖이란 말이에요. 그 요걸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출제되면 전혀 안 보면은 요것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 기존 부지 분석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세종시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부지를 선정을 하겠다, 한번 알아보겠다 이러면은 뭘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미 기존에 이마트 운영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마트 운영하는 데 있으면 이제 그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매상권은 되어야 똔똔이 된다.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은 최소 요구치요, 최소 요구치. 그 매장의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매상권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 기준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 부지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기존 부지 분석을 해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최소한 매상부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 부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존 부지 분석을 해서 뭘 파악하려고? 최소 요구치 파악하려고. 최소 요구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달성이 되어야 적자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도시를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 그래서 도시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 세종시가 인구가 몇만 명이다. 어느 도시가 인구가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형 할인 매장의 경우에는 인구가 30만이다 하잖아요. 인구가 30만이면 대형 할인 매장 한 3개면은 좀 돈 좀 조금 남고 4개면은 힘들어요. 4개면 힘들어. 지금 여기 지금 4개면 힘들어요, 지금. 지금 여기 4개죠, 지금. 4개잖아, 지금. 이마트 있죠. 홈플러스 있죠. 코스트코도 있죠. 저기 저천에도 홈플러스 있잖아요. 이거 이 박박해요. 30만에 4개면 박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를 보고 들어온 거겠죠, 사실은. 앞으로를 보고 들어온 거겠지만 앞으로 들어오면은 어디 또 생겨야 돼요. 저쪽에 또 생겨야 돼요. 사생활권이나 저쪽에 또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빡빡해요. 사실은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곳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곳은 우리 순순에 계산하면은 순영가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도시는 빼야 되겠죠. 순영가가 어떻게 되는 도시를 선정해야 돼요? 순영가가 0보다 큰 도시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도시를 선정을 했으면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네, 어떤 지역이냐? 그거 분석하는 게 근린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근린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안 어려운데 그 기존 부지 분석 그게 제일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혹시라도 언급이 됐을 때 이건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26 기출문제에서 27번은 풀어드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29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29번에 베버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경제분석에서는 늘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맞죠?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하였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뭘 제일 강조했어요?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죠. 그래서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에서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직접 이익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수송비, 인건비는 작을수록 좋지만 직접 이익은 클수록 좋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직접 이익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등비용선은 뭔가 하면은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등비용선은 이거죠. 일단 그 배번은 최소 수송비 지점을 먼저 찾잖아요. 수송비를 제일 강조해서 최소 수송비 지점을 찾은 후에 요 위치를 벗어나면 수송비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쪽으로 벗어나도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제일 적게 드는 곳을 벗어나면은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벗어나든 여기 벗어나든 여기 벗어나든 똑같이 10원만큼 수송비가 더 늘어난다면 요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뭐예요? 등비용선이 되는 거예요. 10원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 선, 20원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 선, 30원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 선, 이런 등비용선을 그린다고 했죠. 혹시 이렇게 그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로 위치를 옮기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대신에 무슨 비용이?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대신에 인건비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쪽으로 공장의 위치를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무슨 지향 입지라고 했어요?
노동지향 입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수송비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등비용선을 그렸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고요. 정답은 4번이죠. 뒤에 이제 지대론, 공간 구조론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